이런 이야기. 가정의 불안. 공감하시죠? 이게 이 살면서 자식 그 부부간의 불화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해. 근데 애들은 최선을 다하는 엄마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. 그 불안한 모습이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걸 직접 남편 복 없는 년이 이런 식으로 된다. 나는 최선을,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는 엄마의 노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갈등, 그 슬픔,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밖에 못 사나 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.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.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전체로 볼 때는 최선이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오케이? 그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하는 겁니다.